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우트런 유니티 모듈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5분 뭐 어, 경험치 10 주는 그런 강의네요. 네 한번 볼까요? 어 유니티를 배우는 방식에 뭐뭐 뭐 왕도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쓰여 있고. 근데 이 튜토리얼에서는 뭐 플랫폼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유니티 런 지금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유니티 런이거든요 이름이 어, 이거 그리고 이거 하고 유니티 러닝 에코 시스템이 따로 있나 봐요 학습 에코 시스템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뭐이 지금 배우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얘기네요 네, 오버뷰부터 보죠 오버뷰 들어갔더니 뭐 각각의 크리에이터가 유니티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 일부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그리고 온라인 코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데 유니티 랭귀지 랭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터들이 또 이제 유니티를 배우는 방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어, 요거를 한번 슬쩍 보고 제가 와서 또 요약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듣고 왔는데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네요. 인스트럭터가 와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 대학에서 배운 분들, 음 그리고 스몰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서 이것저것 고쳐가면서 배운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그치만 이제 포럼이 굉장히 잘돼 있대요. 그 포럼 좀잘 체크해 보는 것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이거 들으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매일같이 스타벅스에 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니티 런을 시간에 써가지고 계속 진행했다. 그게 제일 쉬웠다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디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단계 완료. 자, 그러면 유니티 런 플랫폼, 유니티를 배우는 플랫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유니티 런 플랫폼 유니티를 학습하는 플랫폼이 지금 이건데 어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뭐 유니티 그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잘 되있네요 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를 닦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 가지고 토픽을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레고 했던 것처럼 마이크로게임 튜토리얼이 되게 잘돼 있어서 마이크로게임을 이렇게 고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제공되니까 이제 그걸 잘 활용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해 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또 달린 게 완료하겠습니다 그 유니티 런에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플랫폼 이름이 유니티 런이죠. 여기에는 유니티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고 어, 뭐그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러닝 패스웨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패스웨이가 파운데이션 패스웨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패스웨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쨌든 어저이 지금 이 튜토리얼은 파트 오브 유니티 에센셜 패스웨이 유니티 에센셜 패스웨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그 이런 그 패스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션들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아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점점 점점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경험치도 막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미션별로 음, 배워야 되는 컨텐츠가 주어진 토픽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어그 다음에 뭐 퀴즈도 있나봐요. 아직까지 우, 저희는 퀴즈는 못 봤었죠. 네, 퀴즈라든지 또는 유니티 프로젝트를 제그 퍼블리시를 해야 이제 지난번에 마이크로 게임 수정한 건 퍼블리시했잖아요. 그걸 끝냈을 때 패스웨이가 통과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배치 주나봐요. 이제, 링크드인 같은 데 제가 수행하고 나면, 어, 나중에 링크드인에 배치가 붙겠구나. 그 다음에, 어, 온라인 퍼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넥스트 미션이나 넥스트 패스웨이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에센셜 하고 있는데, 에센셜이 끝나면,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걸할수 있겠죠? 음, 여기에다가, 그, 각각의 패스웨이 진행되는 와중에, 익스피리언스 포인트, 경험치를 준다 그랬죠? 우리가 계속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듈은 10xp를 주는 어, 종류가 될 것이고 어, 각각마다 뭐 이렇게 뭐 아트앤애니메이션 에센셜 오디오 시스템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이제 아마 에센셜 끝나고 나면 아트앤애니메이션이 아트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벌써 저는 아트앤애니메이션 하고 오디오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제 나름대로 하고자 하려고 했던 거는 웬만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레벨업이 되는, 예, 진짜 이 자체가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스테이터스 왔는지 보려면 마이 러닝 대시보드를 보면 지금 현재의 XP 그, 경, 경험치 받은 어, 총그 숫자를 볼수 있고 레벨도 볼수 있고 네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이 러닝을 눌러 가지고 한번 봐라. 지금 네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렇게 써 있는데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서 so, 각각의 미션별로 그 학습을 끝내고 나면 내비게이션 바 언더 레프트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에 지금 현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미 스타트 크리에이팅 스타트 러닝으로 들어가서 요거 끝냈고 하우트 런 유니티 지금 요거하고 있잖아요. 네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패스웨이하고 미션 이외에는 또뭐그 바깥에 수백 개의 튜토리얼이, 튜토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준의 전문가들의 수준이 되게 다양하니까 그래서 수준에 맞는 굉장히 긴 길이의 코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잘 활용을 해 봐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계 완료 네그 다음에 이제 에코 시스템 설명하네요 유니티 러닝 에코 시스템 이게 하나로만 돼 있지 않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에코시스템들이 제공이 되는데, 어,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유니티 허브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잖아요. 허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보, 지금 보고 있는 게 유니티 런이죠. 유니티 런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럼이 있나 봐요. 포럼이 굉장히 액티브하다 그러더라고요. 럼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에서도 볼수 있는 거 되게 많고 마이크로 게임 정말 괜찮았죠 마이크로 게임, 그 다음에 유니티 커넥트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할 그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니티 더큐멘테이션 이렇게 있네요 음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유니티 러너스 그룹 이거는 메시지 보드네요. 누구든지 유니티를 배우는 사람은 올릴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이제 올리면 되는 그런 거겠죠. 마이크로 게임들은 뭐 레고가 대표적이었지만 간단하게 그 마이크로 게임들을 수정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튜토리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니티 허브에 있는 런 스크린. 유니티 허브에 어, 다양한 어떤 것들이 보일 거라는 얘기고, Documentation 이건 유니티 유저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스크립팅 API 레퍼런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API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거를 뭐 참조해도 된다는 얘긴데 사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좀잘 익힌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이겠죠. 유니티 앤서스, 유니티 포럼처럼 QA를 잘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유튜브 채널도 상당히 배울 게 많고 블로그를 보는 것도 괜찮고. 트위터에 Tuesday t 란게 있나봐요 어뭐 팁들 볼 때도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에세스토어 헬프에서도 많은 걸 알려준다 완료 네 거의 끝났습니다 넥스트 스텝. 자 이제 어떤 것들에서 우리가 유니티 학습을 할때 리소스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거죠 야, 이제 좀 프로젝트를 할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스타트 올가나이징 해 가지고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는 여기서 이걸로 마치면 되겠죠? 단계 완료. 경험치는 뭐어경험치나 왔네요. 에센셜 레벨 1이고 여전히 예. 이제 5XP 먹었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스킬도 현재 레벨 1인데 5를 먹었네요. 이거는 레벨업 하려면 240을 더 얻어야 되고 이것도 레벨업 360을 더 얻어야 되네. 아직 멀었네요. 여튼 뭐어 이렇게 매주 계속 하다 보면 아 어, 볕들 날이 있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스타트 오거나이징일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